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기 전에 하늘에서 뭐가 있었다?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그 사단 천사장 루스벨이 이거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은 이거는 문제가 심각하다. 앞으로 우주 정부는 통제불능이 될수 있다. 우리 생각에도 그 생각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무조건적 사랑. 무조건 사랑해주면, 그게 앞으로 어떻게 되란 말이야. 그 참, 이론적으로 맞는 생각이에요. 그 이론적으로 맞으니까 이것이 문제다. 근데 무조건적 사랑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론으로는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해가지고, 이게 앞으로 불안하죠, 그렇죠? 이제 그런 그 의견의 차이. 로 말미암아 이제 사단과 이제 하나님의 그 사이에 논쟁이 있었고 결국은 이제 그 사단과 이 영과 더불어 싸울세 영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해서 큰영곧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 인간을 속이는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쫓기니라. 그래서 이제 우주는 이렇게 분열이 되었다. 그래서 땅에는 사단. 사단이 주장한 조건적 사랑이 옳다. 하늘에는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다. 그런데 사단과 그 피조물들은 이제 이 생명이란 게 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과 피조물의 그 차이는 뭐냐고 하면 피조물들은 생명이 뭔지 몰라. 왜? 자기들이 본 그냥 살아있는 거야. 이 살아있는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를 피조물들은 알아 몰라. 몰라요. 왜 몰라요? 죽어보지를 못해서 몰라요. 여러분, 빛이 있으면 어둠이 뭔지 몰라요. 빛이 없어져 봐야 드디어, 와, 빛은 이런 거구나. 그냥 처음부터 빛만 있고 어둠이 없으면 뭐요? 어둠이 있다는 소리를 아무리 해도 알아들을까, 못 알아들을까. 그래서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생명이 없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생명이 없을 때, 자,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만들어서 있으면, 그 아브라함은 그냥 흙덩어리야, 흙사람이야. 실제로 아담이라는 이름이요. 아담이라는 이름 자체가, 아담이라는 이름 자체가 무슨 근사한 남자 이름 같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흙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이름을 그렇게 지어준 것이 뭐냐면, 너는 흙이야 이 뜻이에요. 거기다가 내가 뭘 불어넣어 줬다?
무조건적 사랑에 생기를 불어넣어줬으니까 네가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나를 떠나면 내가 넣어준 그 생기를 더 이상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 얘기예요. 그거를 아담은 받아들일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때는 언제예요? 하나님을 한번 떠나보고 생기를 뭐예요? 못 받으면서 그때부터 뭔가 이상해. 그렇죠. 그때부터 이상한 게 어떻게 나타난 거예요? 제일 먼저 나타난 거.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제일 먼저 나타난 게 뭐냐면, 제일 먼저 나타난 게 무화과 나무로 심화를 해요. 그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이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를 이렇게 보니까, 그리고 상대방도 이렇게 보니까 이 동네는 좀 이상해. 이 동네는 뭐 털이 있고, 예, 뭐가 깔끔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만 내가 알 때는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 조건 없이 어쨌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단이 말하는 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고 나면 내 몸도 무조건적으로 아름답지 않아. 이렇게 보고 얼굴은 보니까 아주 멋있어. 그렇죠. 팔도 보니까 좋고 다리도 멋있고 가슴도 막 유방도 멋있고 아름다워. 근데 여기는 좀 안 아름다운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예요? 우리 가리자. 그것이 이제 조건적인 사고방식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그건 이제 자기들끼리, 하나님 아직 죄 짓고 나서 하나님 아직 만나기 전에, 그렇죠. 그 다음에 나타난 게 뭐예요? 자, 치마를, 뭔가 이거는 부끄. 뭔가 좀 부끄러워. 그 다음에 나타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무서워졌어. 그 전에 무조건적 사랑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하나도 안 무서웠어. 여러분, 이제 결혼해서 아기 낳고, 아기가 2살, 3살 됐을 때, 직장 갔던 아빠가 퇴근해서 오면, 그 애가 뭐라, 아빠다! 하고 막, 얼마나 좋아해요. 사실, 걔들보다 더 좋아하죠, 아빠를. 그래서. 다 그러던 아담과 이브가, 우리 하나님 왔다! 이제는,
하나님 오시는 소리가 나는데, 아, 숨자. 왜요? 하지 말라는 걸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오해해버렸으니까, 하나님은 조건적인 분이야. 근데 그 조건적인 하나님이 먹지 말란 걸 먹어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먹고 나서도 무섭지 않죠. 왜? 먹어도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이미 오해해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먹지 말란 거를 먹었으니까 어떻게? 야, 나 혼낼 거야. 그래서 숨자. 그랬단 말이야. 자,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다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아담과 이브가 조건적으로 오해하게 된 결과야.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 사단이 이 아담과 이브로 하여금 하나님이 조건적인 하나님으로 오해하도록 속인 거 아니에요. 그 속인 증거가 있어요? 그 사단이 어떻게 했길래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고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오해했으니까 치마도 해있고 창피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무섭기도 하고 그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사과를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사단이 이제 속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단이 말한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은 어떤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이에요? 조건적이지. 그래야 인간이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완전히 오해해버리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단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은 그거는 조건적이 된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인데.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사단이 인간을 어떻게 속였길래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을 사단이 원하는 대로 조건적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는가. 요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요게. 먹었냐, 안 먹었냐는 그건 나중 가서 할 얘기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모르니까, 이제 먹어서 죄를 지었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먹지 말라 했는데 먹었을 죄를 지었다. 그러면 그런 설명을 하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조건적인 하나님으로 생각하니까 시킨 대로 뭐예요? 안 한 게 죄가 돼버리는 거야. 아시겠죠? 먹지 말라 했지. 근데 먹었잖아. 그게 죄지.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설명하는 순간 우리는 내 자신이 하나님을 조건적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게 나타나 버리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하, 그게 아니구나. 그거는 아담과 이브가 사단한테 이미 하나님이 조건적 사랑이라고 속이는 그 속임수에 뭐예요? 넘어간 다음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구나. 그러면
그러면 사단이 어떻게 속였길래? 응? 어떻게 속였길래? 그게 이제 중요하다. 그거를 알아야 돼요. 자, 창세기 3장으로 가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창세기 2장을 잠깐 들러가지고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이제 그 증거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자 여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그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자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도 있더라.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에 그 에덴의 동산에 여러 나무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 있고 그 다음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도 있다. 그 두 나무만 달랑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알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무슨 나무? 각종 나무. 그러니까 종류가 많다 이거예요. 아마 굉장히 맛있는 과일들이 열리는 각종 나무가 있었다. 그런데 맨 중앙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도 있었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이제 각종이라는데 우리가 다른 성경을 한번 봅시다. 동산 무슨 나무? 모든 나무. 그러니까 이제 각종이란 말이나 모든이란 말이나 그 에덴 동산에는 나무가 과일 나무가 아주 여러 종류로 많았다 이 말이에요. 모든 나무. 그래서 나는 것이 네가 어떻게 먹을 수 있다?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를 줬다는 것을 내 시킨 대로 먹으라는 것만 먹어라.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마음대로. 그리고 선택의 대상은 뭐예요? 모든 나무입니다. 모든 나무. 기억하세요. 예외 있어 없어? 예외 없어요. 모든 애는 예외가 없어요. 요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는 이거는 먹지만은 이거는 먹으면 안 돼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린 그렇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 그건 안 해. 일단은 자유, 마음대로. 그 다음에 대상은 뭐예요? 모든 나무.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선택하지 않겠다. 너희 마음대로, 너희 자유대로 이 모든 나무 중에서 너희 자유의지대로 너희가 선택하고 싶은 대로 먹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좀 다른 번역을 또 보겠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이게 확실하죠? 뭐 완전한 선택의 자유입니다. 그렇죠?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모든 나무가 중요합니다. 모든 소를, 모든 애는 예외가 뭐예요? 없다니까. 예외는, 예외가 없어요. 없는데, 이 선악과 나무는 일단 예외가 없다. 모든 나무를 네가 마음대로 선택해서 먹을 수 있다고 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 선악과 나무는 있잖아. 이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아시겠죠? 자, 또 봅시다. 동산 안에 있는 온갖 나무 열매는 따먹어도 좋다. 야, 이런 번역이 문제 번역이에요. 아시겠죠? 뭐냐. 따먹어도 뭐예요? 좋다. 따먹으러 좋다는 말은 내가 허락한다는 말이고, 전적으로 자유를 준다는 말은 없어. 이거는, 그러나 실제로는 너희들, 모든 나무를 너희들 마음대로, 요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영어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보니까, you may, 어떻게, freely. 이게 이제 중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한데, 아까 금방 본 한국말 성경은 그 강조점을 미스한 거야. 그거를. 그러니까 freely eat of 무슨 나무? Every tree. Every tree. 모든 나무예요. 그 다음에 네, 똑같네. 아, 여기 봅시다. 네. 아, 이건 멋있게 번역했어. You are 뭐? You are free. 너는 자유다 말이야. 자유다. 뭐 하는데 자유다? 먹는데 자유다. 응. You are free to eat. 그러니까 자 이제 가도 좋아. You are free to go. 이렇게 얘기한다. 뭐든지 먹을 수 있어. You are free to eat. 응. 이제 미국에서 살면 이 you are free라는 말 많이 써요. 이게 그 사람들 습관화되어 있어. 우리는 you are free라는 말을 하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시킨 대로 해야 돼. 그러니까 you are free라는 말 안 쓰죠. 근데 하나님은 you are free. You are free to eat from 뭐요? Any tree. 이거는 all the tree, 뭐 모든 나무나 각종 나무나 이거보다 더 강조한 말이에요. Anything you want란 뭐예요? 뭐든지 네가 원하는 대로 해.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나무나 상관없다. Any. 이게 제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의 뜻을 제일 잘 나타낸 영어 번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You are free to eat from any tree in the garden.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무슨 나무든 상관없어. 나는 상관 안 할 거야. 너희는 뭐야? 자유롭게 선택해서 네가 알아서 먹어. 그러나, but, 그런데 있잖아. 내가 한마디 해야 되겠어. 자유는 자유인데, 너에게 전적으로 선택의 자유를 맡겼지만, 근데 나한테 주의를 줄게 있는데, 저
지게나무 있지? 선악을 알게 한 지서. 저거는, 저 나무는 안 먹는 게 좋겠어. 왜? 저거 먹으면 너희가 죽어. 응. 자, 그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무슨 나무라 그랬어요? 내가 설명 드렸잖아. 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습득하게 하는 나무. 그게 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어요. 그거 먹으면 내가 너희를 죽여버릴 거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먹으면 너희들이 죽어. 제가 설명을 한두 번은 했는데, 자, 그 뭐냐면,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선이다. 요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고, 그 무조건적 사랑만이 너희들에게 생명을 준다. 나머지는 다른 거 뭐예요? 그 무조건적 사랑이 아닌 사랑.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조건적 사랑은 생명이 아니니까. 네가 저 생명나무는 나의 선, 하나님의 선을 선으로 알고 그것만 먹으면 그게 생명이니까 난 계속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그 생명나무는 제쳐놓고 하나님만이 선인가? 우리끼리 결정해야 되지 않겠어?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를. 그래서 우리 인간이 만드는 게 뭐예요? 법 아니에요, 법. 그래서 법을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이 법으로 통치해야 돼. 법으로 통치한다는 말은 법을 지키면, 선한 놈. 법을 안 지키면, 뭐예요? 나쁜 놈. 이래가지고, 선이 뭔지를 하나님만이 선이신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무시해버리고, 우리 인간 차원에서 선이 뭔지, 악이 뭔지를 결정하겠다는 태도는 하나님과 우리는 상관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이유가 없고, 우리가 정해놓은 합법적인 길로 가면 우리는 다 선한 존재들이다라고. 그러니까 그것은 크게 보면 하나님을 완전히 어떻게 하나님의 선을, 그거는 즉 하나님의 생명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무시해버리면 그거는 뭐를 선택한 거예요? 죽음을 선택한 거야. 그런데 그 얘기를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먹지 마라. 근데 문제는 이게 뭐예요? 그러면 그 선악과를 딱 먹으면 죽는데 하나님이 왜 그 하나님이 인간을 볼 때 인간이 먹어서는 안 될 나무를 그 에덴의 동산에 존재하게 한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또 간단하죠.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생명뿐만 아니라 죽음도, 왜 하나님하고 같이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살기 싫으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도 된다. 죽을 수 있는 자유까지도. 그렇지. 네. 그렇지. 왜냐, 무조건적 사랑은 철저히 선택의 자유를 줘야 돼.
예, 그거예요. 자, 그러니까 생명보다는 무조건적 사랑보다는 법을 선택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법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것이 최고의 법이 있다. 그것이 바로 무조건적 사랑,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원수까지라도 뭐요? 사랑. 원수 사랑하라 그러면 무조건적 사랑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런 사랑이라야 그게 선이다.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는 없다. 그것을 선이라고 여기고 나를 따라오너라. 나하고 같이 살자. 이 말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좀 더 현실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제가 각색을 좀 할게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이제 다 한국서 태어나서 한국서 이제 살았다고 가정하면서 그래서 이제 공부 잘하고 그래서 인류대학 가가지고 그래서 삼성에 취직을 했다. 근데 삼성에 취직하고 보니까 막 경쟁에다가 일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야 저렇게 살면 경쟁하면서 살면 인성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걱정이 좀 되고, 말도 못하고 있는데, 아, 우리 아들도 살다가 보니까 뭐예요? 이렇게 살다가 뭔가, 이 경쟁에서 이기고, 진급 빨리 하고, 돈 더 많이 벌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건가? 정말로? 라는 생각을 어떻게? 내가 인생을 잘 지금 모르고 잘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이 아빠를 찾아와서 말하면서 아빠, 아버지, 제가 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한 5년 일하다가 사표 냈대. 네. 그러면 보통 아빠들은 뭐라 그럴까? 미쳤어, 이 새끼야. 그랬을 거요. 저는 그렇지 않아도 내가 너와 똑같은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오케이. 아빠로서는 찬성한다. 그래. 그럼 앞으로 뭐를 해보고 싶어? 그랬더니, 일단, 배낭여행을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앞으로 2년 동안 아버지 제가 전 세계를 한번 돌아보면서 제가 일단 인생이란 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제가 그것부터 깨닫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역시 내 아들이야. 좋은 선택이야. 그러면서 이제 제가 거금 2천만 원을 아들한테 기부를 했어. 이거 예비로 하고 잘 다녀와. 네가 어느 나라를 가든 그것은 네가 선택하는 거지만 아빠는 관여하지 않겠다. 그래서 지금 이 세계 뭐 220개국인가 있죠. 그 중에 어느 나라를 가든 나는 관여하지 않겠는데 그거는 너의 선택이야. 네 마음대로 선택해서 가. 그런데 있잖아. 이 아빠 생각에는 북한은 안 갔으면 좋겠어. 왜 거기 가면
죽을 수도 있어. 아. 그 뜻이에요. 네. 이제 확실하죠? 네. 하나님 처음부터 너희들은 내 시킨 대로 먹어야 돼. 알겠지? 너희들은 선택의 자유가 없어. 내가 이거 먹으라 하면 이거 먹고 저거 먹으라 하면 저거 먹고 이거 먹지 말라 그러면 절대로 먹지 말아야 돼. 알겠지? 이런 권위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권위주의로 딱 고정시켜 놓고 본다고 우리는. 그러나 성경 이 자체는 하나님은 권위주의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눈이 바뀌어야 돼. 나는 네가 죽기를 바라지 않아. 그러니까 북한만은 절대로 가면 안 된다고. 그러나 뭐를까 이미 전제가 됐어요. 선택의 자유. 네. 그러니까 그러나 네가 잘못 선택했다 하면 죽어. 나는 네가 절대로 죽기를 원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명령을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아빠가 비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아들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예,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정말 더 큰 사랑이 숨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선택의 자유라는 것이 중요하냐가 그게 강조되어 있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선택의 자유는 줘야 되겠고. 그런데 지금 사단이 조건적 하나님의, 지금 사단은 와가지고 이 아담을 속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조건적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은 그거를 알고 있었다는 거지. 네? 네? 결국 자식들은 속을 거야. 그거를 이미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아들 예수를 어떻게 피 흘려 희생시킬 각오를 이미 한 상태야. 그래서 이런 상황 안에서 이거를 이해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방금 설명했는데. 그렇죠. 뭐냐면, 하나님이, 굉장히 의문스러운 지적이고. 자, 하나님은 지금 이 인간들에게 뭘 알려주고 싶어요? 나는 너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 그것이 바로 생명이다. 이거는 죽고 살고 죽는 게 문제야, 지금.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조건적 사랑하고 달라. 조건적 사랑은 강제야. 내가 시킨 대로 해? 그러면 사랑할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 인간의 내전 때문에 인간을 이용하신 거죠. 하늘의 내전 때문에 인간을 이용하신 거죠. 아이고, 그러니까. 조금 한 이틀 빨리 왔으면 됐는데. 오전 강의를 안 갔어요. 오전 강의를 안 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 이틀만 빨리 왔으면 그 질문을 안 하실 텐데. 예. 그게, 그래서 돌아가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2부 첫 강의부터 쫙쫙 들어나가면, 우리 선생님이
귀. 왜 인간을 창조해가지고 이렇게 고생시키냐라는 질문에 대한, 예, 네, 그 답, 그러니까, 나중에, 그건, 예, 네, 지금 그 질문에 답하려면, 다시 돌아가서 한 시간 해야 돼요. 자, 하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선택, 무조건적인 사랑은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는 것이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아시겠죠? 하나님이, 이거 뭐, 그러면, 하나님이 조건적 사랑이라면, 선악과 나무를 거기에 놔놓지도 안 합니다. 너희들은 먹으면 안 되는 거니까, 아예, 없애버려. 그 뭘로 거기다 먹으면 안 되는 거를 놔놓을까? 그러니까 이만큼 선택의 자유를 중요시하는 거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인간은 죽을 거란 말이에요. 결국 사단이 속일 거고 아담을 속일 거고 그럼 아담은 속아서 따먹을 거고 그러면 아담과 인간은 죽을 거고. 그러면 하나님은 이미 뭐를 각오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죽을 거야. 그러니 인간을 창조하기 전부터 이미 뭐예요? 자기 아들을 인간 대신 죽일 각오를 하고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자,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입장은 처절하기 짝이 없어요, 지금. 아시겠죠? 다 앞이 장래가 보이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것도 그냥 아담아 네 이름 지어라 뭐 이게 아니라고 생각해. 뭐냐면 만들기는 누가 만들었어?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아담 보고 이름 지으라 그래. 그 무슨 뜻이에요? 아담에게도 선택의 자유, 주권을 허락한. 그렇죠. 네가 알아서 통치하고 있어. 나는 너에게 네가 뭐라고 이름을 짓던 나는 받아들이겠다. 간섭하지 않겠다. 이제 이렇게. 창세기 2장에는 하나님은 자기가 창조한 인간에게 뭐예요? 전적으로 선택의 자유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의미를 부여해야 돼. 이걸 그냥 그랬구나 이렇게 지나가면 뭐 별로 의미 없는 얘기로 끝나요. 자, 그래서 이제 창세기 3장에 들어가.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말로, 사단은 이제 뱀으로 가장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뱀으로 가장해가지고 인간을 이제 속이는 거예요. 어떻게 속여? 하나님은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뱀이, 뱀은 어떤 말을 어떻게 해가지고 이 인간을,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 이 여자지, 여자를 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오해해버리게 된 나를 여기서 발견을 해야 돼요. 모든 나무는 먹어도 된다고 하나님이 그러셨는데
지금 뱀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는 거야. 아이고. 빠르네. 아싸. 원래 되게 똑똑해요. 나는 딸이 아빠 닮았던 줄 알았더니. 그걸 딱 보네. 그걸 딱 보여. 그렇죠. 그렇지. 그래서 모든이 중요하다. 이 말이야. 하나님도 모든. 사단도 뭐야? 모든. 그런데 그 분위기만 바꿔버렸어.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으로 모든. 사단은 뭐예요? 조건적인 모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과일을 네 마음대로 자유롭게 먹으라고 한 거를 사단은 어떻게 해버려서 모든 나무를 하나도 먹지 말라 했지, 하나님이. 180도로 바꿔버려요. 무조건적에서 뭐예요? 조건적으로. 선택의 자유에서 자유 없음. 하나님은 자유가 안 주지,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봅시다. 어떻게 그게 금방 보일까? 아니, 나는 저거 저렇게 해놔도 보는데 한 10년 걸렸는데. 아이고. 돌대가리를 제가 깊이 사과드려. 자, 자, 여기 이제 보세요. 그 성경은 이건 정말 의도적으로 이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뭐예요? 간교하다고 미리 예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지금부터 뱀이 여자에게 하는 말이 아주 간교한 말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교한지 빨리 알아채리라. 그러니까 에덴의 동산에 그 이브가 김경은이었다면 예. 우리가 이렇게 고생 안 해도 되는데. 그 이 여자 이브는 이브가 돌대가리였는데 그래. 자, 보세요. 지금부터 뱀이 아주 간교하게 여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박사님, 하나님이 이브한테, 이브한테 말하지 않고 아담한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뱀은 이브한테 뭐. 그렇죠. 그게 또 이유가 있어. 저기도 똑똑하네. 그렇죠. 그 사실은 아담이 이브가 생겨 이브를 만들시기 전에 아담한테만 이렇게 이브는 이 말을 직접 못 들었어. 직접 못 들었어. 이제 남편한테만 들은 거지. 그래서 이제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자, 이거 이제 질문 형식으로 던집니다. 사람을 속이려면 먼저 질문으로 속여야 돼. 예. 그렇죠. 뱀이, 만약, 뱀이 뭐라고 물어요?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과일을 먹지 말락하느냐 그러면서 아이고 불쌍해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 형편을 보니까 참 불쌍하게 됐다. 어쩌다가 그런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맛있는 게 이렇게 쎄 빌리는데 너희들한테 따먹을 자유는 전혀 주지 않고 자유 안 줬다는 얘기야. 이 동산 모든 나무를 하나도 못 먹게 그렇게 했지. 의도적으로. 그렇지. 이게 이제, 그러니까, 사단이 그렇게 질문 형식으로 속이지 않고, 직설적으로 속이면 안 돼요. 안 통해요. 사단, 하나님이, 내가 듣기로는 하나님이,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전혀 선택의 자유를 주지 않았지. 그러면 여자 속아, 안 속아? 안 속죠. 왜? 하나님 선택자를 줬잖아. 그런데 질문을 던지면 하나님은 선택의 자유를 전혀 안 줬지라고 지금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자가 뭐라 그러면 끝나요? 줬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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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뱀 너 누군데? 너 이상하네? 나를 속일 작정이야? 이러면은, 직설적으로 하면, 그렇게 하면 뱀은 끝나버려요. 그런데 뱀은 한 발 딱 빼고, 나는 잘 모르는 데 있잖아. 내가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야. 진짜 간교하죠. 간교하죠. 예. 여자들이 대화법이 다 요래요. 그러니, 네. 그러니 우리 남자들 죽을 지경이지, 아시겠죠? 맞아요, 맞아요. 네. 이렇게 휙 한 바퀴 돌려버리는 거야. 네. 자, 근데 지금 제가 쭉 훑어보니까 여기에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는 학자들이 별로 없어. 이게 문제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간교하게 지금 속였어. 그렇지. 지금까지 사단이, 뱀이 여자를 속였을 때 어떻게 속였는가를 설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너무 답답했다고. 그래서 자,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자. 어떤 방법으로 속였냐. 그래서, 하나님이 참으로, 거기다가 참으로 꺼정 집어넣어. 아이고, 불쌍해라. 너희들 참 힘든 하나님 만난 것 같다. 그래서, 이 동산 모든 나무가 이렇게 많은데도 너희들한테 먹을 자유를 주지를 않고, 이제 주지 않았지. 그 말은 뭐예요? 너희들은 먹을 때마다 허락받아서 먹지. 권위주의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탁, 그러니까. 그런데 이 뱀이 이제 여자에게 이렇게 이제 접근을 했는데, 여러분, 이게 남자 아담한테 이렇게 물었으면 끝나버려.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다고? 넌 누구야 도대체? 그 남자들은 그래요. 남자는 논리적으로만 생각하니까. 근데 여자는 논리에다가 이게 또 감정이 들어가. 감정. 그 여자들은 이 감정을 넣어야 되니까.
아, 자기가 동의하지 않는 말을 해도 일단 어머 그렇구나. 예. 응. 왜? 그냥 단칼에 치질 않잖아, 여자들은. 우리 남자들끼리 얘기할 때는 단칼이야, 그냥. 새끼 무슨 바보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그, 말도 안 될 소리 이렇게 면박을 팍 주고 그런 여자들은, 왜 여자들은 그렇게 해요? 아와의 후예니까 그것도 맞는 말이야. 네. 제가 관찰한 결과는 이거예요. 여자들은 말 속에 있는 이론보다 대화 자체를 즐기려고 한다. 그래서 왜냐 남자들처럼 단칼에 이래버리면 대화가 끝이야. 그 여자는 제발 대화가 안 끊기고 싶었어요. 그래. 그렇죠. 강교하죠, 그렇죠? 진짜 강교. 진짜 강교.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문장을 이렇게 만들었냐? 이게 놀라운 얘기야. 이게 성경의 특징이요. 시시하기 짝이 없는 얘기 같은데 눈을 뜨고 보면 뭐예요? 이거는 기똥차게 문장을 만드는 거야. 와, 그러니까 뭐 지금 많은 성경학자들이 신학자들이 뭐 구약 폐기론을 부르짖고 있고 뭐 특히 뭐요 창세기 그거는 우화야.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학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왜 그 사람들의 머리로는 도통 이런 게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보고 무슨 뭐를 신학적 이론을 끌어낼 수가 없다 이거지. 예. 그런데 여기 아주 예리하게 써놨어. 그렇죠? 자, 여자,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거는 이거 여자로서 이거 안 속기가 너무 힘들어. 예. 뭐 특히 대화를 끌고 나가고 싶은 여자들끼리 단칼에 단칼에 상대방의 대화의 맹점을 어떻게 확 지적하. 그건 우리 남자들끼리 하는 거. 우린 딱 듣고 있다. 봐봐. 야, 야, 그게 말이라고 해, 새끼야. 자, 그러더니 여자의 반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그렇지. 동산 모든을 빼먹었어. 그러니까, 일단 자기의, 자기가, 모든 나무를 못 먹게 한 거 아니잖아. 그러면서 자유가 제한됐다는, 그러니까 선악과 나무를 먹지 말라 했으니까 뭐예요? 그게 바로 자유를 제한한 거라는 착각이 딱 빠져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자기 모든 빼먹었고, 그래서 죄라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키는 거야. 여기서 죄가 딱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벌써 뭐 이 모든 빼먹은 데서 이미 이 여자는 뭐요? 맛이 갔어. 악령의 지배
속아버린 거야. 지배받는 거야. 그 다음에,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뭐요? 먹을 수 있으나, 저게, 먹을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허락을 받아서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자유롭게 먹으라는 말을 또 빼먹었어. 그렇죠? 자유롭게 먹으라는 말은 빼놓고, 그 다음에, 동산 모든 나무는 하나님이 오케이 하신다면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먹을 수라는 말이 못 먹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거기서 자유가, 그래서 자유롭게라는 말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만큼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선택의 자유를 주셨다는 것을 의심, 이때부터 이미 의심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확실한 자유 선택권을 주셨다는 것을 믿었더라면 이런 말을 안 하지. 그렇죠? 바로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스스로 오해해버린 거야. 사단은, 뱀은 하나님은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지. 이렇게 대화를 시작했으면,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줬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이러면 안 속는다고. 근데 이 보세요. 질문 형식으로. 내가 잘 몰라서. 근데 그래서 이제 요거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 야, 먹을 수 있으나, we 뭐예요? May eat입니다. May 뭐 하고 나오는 거는 허락이 떨어지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군대 신병훈련소 가면 식사도 먹어요. 다 떠가지고 모든 신병들이 다 떠서 자리에 타서 촬영. 지 마음대로 못 먹어,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선임 하사가 뭐라 그래요? You may eat. May eat. 그때 탁! 그게 you may eat예요. 허락 떨어지면 할 수 있다. 보세요. 완전히 속았잖아. 그러니까 사단이 속인 거라고 말할 수, 실제로는 속인 것도 아니야. 사단은 우리 인간 자신이 자신을 속이도록 질문을 만들었을 뿐이야. 그러니까 사단의 계획이, 사단이 요렇게 질문을, 그러니까 요거를 뭐라고 그러죠? 프레임에 가두려고. 요즘 말하는 프레임, 이건 좌파 프레임, 우파 프레임 있잖아. 이제 좌파는 우파를 뭐예요? 친일파! 이래가지고, 친일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이 친일파들은 말이야, 나라를 팔아먹은 놈들이다. 이렇게 막 뒤집어 씌우고, 또 우파에서는 또 이렇게 씌우고, 요즘은 프레임 뒤집어 씌우는 시대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국민들은, 지금 이러고 있잖아. 그래서 결국은 여자가 자기 입으로 뭐예요? 하나님은 조건적 하나님이다라고 말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바로 이런 사단이다. 아주 강경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나 자신을 속여버리도록. 그렇게 만든.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그러니까 이걸 깨닫지 못하면 이 여자가 한 말, 이 모든을 빼먹은 것도 저도 옛날에는 저걸 눈치를 못 챈 거예요. 그리고 이걸 빼먹고 we may 먹을 수 있다. 선택의 자유를 빼먹은 것도 자유롭게 먹으라. 그거 다 빼먹었어. 빼먹고. 그러니까 그때 그 여자나 오늘날의 나나 똑같아. 눈에 보이면서도 그 눈에 다 그 글자를 확실하게 써놨는데 그게 뭐예요?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래서 영 아니란 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와야 우와 진짜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없으면 이게 보이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뭐요?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 만지지 말라 캐스 안 캐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제 하나님은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주무르는 거야 지금. 제 입맛대로 그냥 조건적 하나님으로 만들어가는 거야. 그 사단은 뱀은 팔짱 딱 끼고, 어, 그랬어. 그래서 여자하고 대화를 많이 하면 아주 위험해요. 어느 틈에 속아버려 우리는. 아시겠죠? 다 안 그래요, 박사님. 네, 안 그래요? 그러니까. 자, 웃으려고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 만지지도 말라는 말은 왜 했을까? 하나님 안 했어. 만지지도 말라는 하나님을 아주 조건적인 하나님으로 생각했어. 해버린 거 벌써, 여기서는 벌써 속았어. 여자의 마음 속에 속아가지고, 먹지 말라 했으면 뭐요? 만지지 말라는 뜻이기도 하다. 막 이래서 만지지 말라. 하나님, 아담이 잘못 전한 게 아닐까요? 예? 아담이 잘못 전한 게 아닐까요? 아담이?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 봤어요. 여자가 이 이모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다면 이렇게 속지는 않았을 것이 아닌가. 하여튼 그래서 그 가능성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단이 얼마나 파워풀한가가 여기 나타나서 왜 한마디 질문으로 완전히 뭐요 핵가닥 시켜버린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린 성경이 있어야 돼. 하나님 말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말은, 선택의 자유를 주셨다는 말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가지고 놀지 않는 분이다, 이 말이야. 예. 예. 사단은 희가닥, 희가닥. 자, 그러니까 만지지 말라는 말은,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고 하면, 근처에도 가지 말라는 얘기요. 만질라면 근처에 가야지. 가까이 가야지. 그러니까, 가까이 가지도 말라고 하나님 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짜로 어떻게 보면 완전히 조건적 하나님이 됐죠.
너희들 근처도 가면 안 돼. 하나님 그런 적 없어. 자, 그래서 금지. 그렇죠? 하나님 그렇지 않았는데. 안 먹기를 바라고. 죽으면 큰일이야. 절대로 먹으면 안 돼. 네. 너희들의 선택의 자유를 저거 먹는데 난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나 너희들에게 100% 선택은 있어. 선택의 자유를 내가 제한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야.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런데 벌써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이 여자 입에서 나왔다는 것은 벌써 어떻게 된 거예요? 먹고 싶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싶었으면 일단 만져서 따야 되잖아. 그거 못하겠다는 거지. 그 말은 뭐예요? 그 순간 사단은 여자의 마음 속에 먹고 싶다는 마음을 주니까 여자는 만지지도 말라 하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 에너지, 사단의 영적 에너지는 우리의 생각 한마디 한마디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대. 뭐가 없으면 성령이 안 들어. 그래서 성령을 받는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또 이제 여자가 끝으로 뭐라 그래요?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 말은 뭐예요? 만지기만 해도 죽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왜곡시켜 버린 거야. 너희가 먹는 날에는 뭐예요? 죽는다. 진짜로 죽는다. 그랬더니 먹고 싶으니까 여자는 먹고 싶으니까 자기가 먹었을 때 진짜로 안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먹어도 뭐예요? 죽는 게 아닌 것 같아. 안 죽는 걸로 믿고 싶어. 그래서 죽을까 하노라 라고 또 뭐예요? 죽게 하겠어? 벌써 이렇게 마음이 변질됐단 말이야. 그때 사단이 말해가지고 죽는다고? 천만에 안 죽어? 하고 모습 탁 받는 거예요. 그 순간. 그래서 사단이 뭐라 그럴까? 나 봐. 죽었나? 나는 먹었거든. 그러니 순간적으로 그 여자에게는 하나님이 뭐가 돼버렸어? 거짓말쟁이가 돼버린 거야. 여기서 이게 죄다 이 말이야. 이게 즉 사단에게 인간이 속아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오해. 오해는 이미 끝났어.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오해가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돼버리고 하니까 인간이 마음 놓고 뭐예요? 마음 놓고 따먹는 거야. 자, 따먹을 때 자, 이제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뱀이 여자에게 안 죽어. 죽긴 왜 죽어? 나 봐. 난 살아있잖아. 그래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돼요.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실 것이다.
이제 이때는 사단이 뭐를 나는 하나님하고 반대편이야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나 우리나 다를 거 없다. 하나님이 선과 악을 우리에게 결정해 준다고? 그럴 필요 없어. 우리가 우리 생각에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 걸 우리가 결정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그 선을 어떻게 완전히 인간 차원으로 끌어내려 버린 거야. 그래서 인간이나 하나님이나 엄청난 죄죠, 그렇죠? 이 엄청난 죄를 못 보고 지나가면 어떻게 돼버려요? 따먹지 말라 했는데 말이야. 따먹었잖아, 그 여자가. 그러니까 벌 받아야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조건적인 하나님으로 변질시켰다는 것도 감지하지를 못하고. 왜? 원래부터 성경을 지금 읽고 있는 나부터 뭐예요? 하나님은 사단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조건적 하나님이라고 뭐예요? 딱 고정관념이 박혀 있는데 제가 방금 설명한 이런 게 보이겠어요? 안 보이지. 그래서 이때까지 대화는 다 좋은데 결국 따먹었다. 자, 이제 그 여자가 따먹는 과정을 이제 여기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뭐예요?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뭐라? 탐스럽다. 여기서부터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죄는 시작할 때 무엇을 한다? 저거 탐난다. 저게 내 거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래서 이 탐심을 여자는 가지게 됐어. 드디어. 이때까지 탐나는 거라고는 하나도 없었어. 근데 사단한테 속고 속아서 하나님이 조건적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뭐 금지하니까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하고 싶잖아. 아, 저거 먹고 싶다. 이렇게 돼버려. 그 전에는 선악과 저거는 하나님을 먹지 말라 했으니까 우리는 안 먹을 거야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사단과 대화 끝에 내가 사단의 영을 받아들여서 그 사단의 영이 시키는 대로 내 생각이 변질이 된 거야. 변질이 되고 나니까 사단이 요 순간에 먹고 싶지. 맛있어. 안 죽어. 그것만 달랑죄라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을 철저히 조건적으로 먹지 말라 했지, 나 먹었지, 그게 죄야. 죄의 내용을 모르는 거야. 그냥 그렇게 되면 무선적이 돼. 죄를 행동으로만 국한하게 돼. 어떻게 선악과를 따먹게 됐는지의 그 생각의 변화를 모르는 채 먹지 말라 했지. 그러니까 안 따먹으면 착한 거고 뭐예요? 따먹으면 죄고 그런 거야. 이렇게 되니까 그 후로 하나님이 율법을 줘도 인간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지킬 수 있지. 도둑질 안 하면 되지. 살인 안 하면 되지. 뭐, 바람 안 피면 될 거 아니야. 행동만 안 하면 죄?
안 지은 걸로 쳐주는 버릇이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죄라는 것은 뭔데? 우리의 마음에 있는 건데 우리는 자꾸 마음에 죄가 있어도 행동으로 안 나타나면 율법을 지킨 것이다 라고 쳐주는 거야. 그래놓고 그거를 행동으로 잘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그러면 천국 가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도 행동으로 지은 죄들을 용서했다고 생각해.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들의 무엇을 바꾸기 위하여? 본성, 본질. 아무리 행동을 하나도 안 해도 율법을 범하는 그래도 내가 다른 여자하고 바람 핀 일도 없고, 그래도 우리 본성은 뭐요? 그 속에 다 탐심은 다 있잖아. 그거를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의 본성으로 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피 흘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 있잖아요. 제가 행동만 회개하는 거야. 본성을 회개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그러니까 본성이 죄라는 것을 알아야만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는 길밖에는 구원받을 수 없다. 아무리 이상구가 성경 설명을 잘하고 착하고 마누라 시킨 대로 잘하고 그렇더라도 시킨 대로 합니다. 저는 그래도 이상구의 본성은 뭐요?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상구라도 예수님 밖에는 뭐요? 없다. 이렇게 우리가 확실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보면 한 줄 한 줄이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이야, 이게 의미심장한 거예요. 한 줄 한 줄이. 예? 이 창세기 3장은요, 한 줄 한 줄이 정말로 이게 아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뼈를 어떻게 하고? 예. 뼈를 가르고 골수를 가르고 이게 잘 보면 와 나도 이 여자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래서 결국 이부에 뭐가 바뀌어? 유전자가 바뀐다니까. 유전자가. 네.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누가 나한테 미운 짓을 하면 본능적으로 유전적으로 미워하게 되어 있다니까. 아시겠죠? 그 본성을 다 용서하셨다는 거지. 그거를, 이거를 모르면 우리는 맨날 뭐 하다가 볼일, 하나님 또 그녀를 또 미워했습니다. 지혜롭다는 말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할 때 그게 우리 수준에서 선한 건 아니야. 우리 수준에서는 뭐예요? 이상한 거예요. 왜?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아니 원수를 왜 사랑하라고 해? 이 사회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는 거는 뭐예요? 조금 맛이 갔어. 아니 그 새끼가 그렇게 너한테 했는데 그걸 사랑한다고? 우리한테는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진짜 선이야. 이 세상에서는 그거는 이상한 거야. 원수는 미워하는 게 정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한다고 그러면 그 자식 좀 이상해. 난 그 새끼 하는 말을 이해를 할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차원은 우리는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지난번 그 마태복음 20장 포도원 주인 이야기 12시간 새빠지게 땀 흘리면서 일한 일꾼에게도 뭐요? 한 대나리. 한 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한 대나리. 그러니까 인간 차원에서는 뭐라 그래요? 불공평하다. 이거는 선한 것이 아니다. 이게 잘못된 거다. 그럼 보통 주인은 뭐라 그래요? 이것이 내 뜻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한 대나리온씩 줬다는 말은 영적으로 다시 해석하면 우리 모든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선해도 한 생명만 주셨어. 그렇죠? 뭐 넌 착하니까 쟤들보다 두 배를 살아 이렇게 안 했다고. 다 공평하게 생명을 한 대나리온씩 나눠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도덕적으로 조금 그걸 달리 보면 어떻게 볼 수 있냐고 하면 각 일꾼들이 다 그 가장 안에요. 그렇죠? 가장은 가정이 있다고, 자식이 있고. 근데 그 당시 하루 임금 한 대나리온 10만 원이다 하면 그 10만 원이 있어야 한 가정이 살아. 그래서 하나님은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냐가 문제가 아니라 일한 시간이 얼마에 따라서 그거를 그러면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너는 만 원, 너는 5시간 일해서 5만 원, 너는 10시간 일해서 10만 원. 그거는 조건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사랑, 생명은 다 같이 준다. 내가 일 열심히 했건, 일 전혀 안 했건, 내가 주는 사랑은 조건이 없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선하다. 나만이 선하다. 내가 선하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악하다고 보느냐. 그만큼 하나님의 선과 인간의 선은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차이가 없으면 아무도 우리는 구원 못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지 아무리 교회 열심히 댕기고 봉사하고 선교 여행 떠나고 해봐야 그거는 뭐예요? 본성 자체가 죄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천국 올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대신 죽어줘야 우리는 죽게 돼 있는 거지. 천국 갈 수 있는 인간은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이야. 우리가 그러나 우리 모든 사람이 천국을 갈 수 있게 해 주신 갈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해 주신 그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왜 자기가 창조한 모든 사람? 그러니까 창조자가 만든 존재가 뭐를 줘야 돼?
책임을 져야지. 그 책임을 완수했으니까 우리는 그 책임을 완수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버리신 생명이 그게 바로 뭐예요? 나의 생명이 되고, 그래서 내가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믿을 수 있습니다. 네? 아빠님 끝내주세요. 그러네. 그러니까 자꾸 질문 때문에 길어진 거지.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다음 절도 하려고 그랬는데. 아, 네,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끝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사단은 이렇게 간교하고 인간을 속일 수 있는데, 우리 인간들은 속는 줄도 모르고 속는, 그것이 바로 내가 나 자신을 속이는 그런 존재가 되고, 그래서 내가 속은 대로 또 다른 주위 사람들도 속이는, 이래서 도대체가 우리는 진실을 말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 되어버린 과정을 우리가 공부를 잠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평생 거짓을 얘기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불쌍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정말 아들을 보내셔서 피 흘리시고, 아, 하나님은 저런 분이구나,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구나를 성령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무조건적 사랑의 맛을 처음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점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자리를 잡아가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생명을 주셨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았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다시 얻었습니다. 이렇게 생명을 다시 얻은 우리를 다시 우리가 죽어도 살리셔서 부활시키면서 재창조를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세상일지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기쁨과 구원의 기쁨과 감사 속에 살도록 하셔서 그 감사로, 그 기쁨으로 우리의 유전자를 켜주셔서 치유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